그것을 보단 말았는데 어쨌든 이제 개인적으로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상중수 아니 다른 방사성 물질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느냐? 없어요. 그분이 맞는데 저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미국 웨스팅하우스 했던 것처럼 저는 제 나름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물론 말씀하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괴담인지 아니면 과학인지 둘 다 기억을 시작합니다만 우리 저기 판단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긴장은 끈은 놓지 마시고요. 자, 근데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 뭐죠? 여기가 이 사람이 맨 왼쪽 사람이 국제원자력 기구 사찰관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저만 하더라도 학교 연구실 실험실에 오늘 전에 왔었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면서 그 저기 실리를 건드려서 그런지 그 우리 연구실 시찰을 왔더라고요. 그런 국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를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위험성 계속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란 학생을 받았더니 혹시 핵물질을 또 어디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 별의별 적을 해가지고 미국 사찰관이 둘이나 왔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더 있었는데 바보들이더라고요. 그냥 저울만 들고 다녀요. 저울만 들고 다녀가지고 뭐 있는지 그리고 거울로 비춰봅니다. 근데 그때는 뭐 저는 소명을 다 했죠. 그리고 지울 건 지우고 뭐 그리고 사실은 은하님이 조금 있긴 했었는데 그건 실수명이었고 괜찮아요. 지금도 호주머니에 들고 다녀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소명을 해서 갔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결국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울만 들고 다니고 보세요. 뭐하고 있죠? 어깨 너머로 보고 있잖아요. 이게 사찰관 맞습니까? 직접 떠야죠. 그렇죠? 누가 뜨고 있나요? 도쿄전력과 하청업자에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시원한 사무실 쉬고 있으면 또 이제 가서 깨끗한 데서 깨끗한 물만 골라가지고 잔뜩 골라가지고 와서 국제원자력 우리 가서 이제 거기서 비엔나 갔다가 우리나라에도 오고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다 갑니다. 프랑스도 독일도 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제도 그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다. 벌써 세 번씩이나 그 전담반이 가서 포문물이다. 근데 그 포문물이 국제원자력 푼 거 아닙니다. 보셨죠? 누가 푸죠? 도쿄전력이요. 그리고 이제 이거 푸는 동안 다 어디 기다리겠습니까? 가서 기다리고 그러면 깨끗한 물 퍼오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죠? 표충수예요. 이거 말고 신청수를 뽑아야 된다고 증명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심을 하지 않으면 제 눈에 이렇게 띄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띄는 잘 인터넷에 또 돌아다니고 보통 이런 아우 시청관 가서 지금 시찰하고 있구나 이게 시찰이에요? 제가 보기엔 관광인 것 같은데 그냥 저기 쉬고 있고 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 게 국제원자의 기부인데 그렇죠? 거기서 저기 검증을 하니까 믿으라고요. 저 이 세상이 이렇게 따라있죠. 그렇죠? 일본 정부 도쿄 입장입니다. 국제원자력 아니에요. 그리고 국제원자력은요. 이렇게 사고 난 대형 원전 여기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는 기관입니다. 이게는 원자력 발전소 운영만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운영하다 운전하다가 해결로 빼내 갈까봐 그래서 저 같은 애꿎은 연구실도 오는데 이런 데는 관심 없어요. 그냥 후쿠시마는 그냥 덮고 넘어가고 그 다음 부흥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저기 일본 원전 다시 돌리고 재가동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소형 원자로 소형 모듈 SMR 이거 팔아야 이 국제원자력기구가 30년 넘게 투자해온 원자로가 있습니다. INPR 하여튼 이 프로그램 그 팔아야 되는데 이 후쿠시마 때문에 지금 영업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렇죠? 이걸 덮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라도요, 일본 정부가 진짜 국제원자력기구가 검증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과학적인 자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방류한다면 왜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방류하는 데 들어가는 340억에 10배, 20배 돈 들여가지고 싸서 그 방법을 했지 않습니까? 340억 원 든답니다. 그냥 뿌려버리니까요. 투기하는 거죠. 무단 방류죠. 그거에 들어가는 10배, 20배 돈을 들여가지고 뭐 한지 아시죠? 해저 수로를 팠습니다. 터널을요. 그거는
국제원자력기구가 괜찮다고 한 다음에 파야 되지 않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죠? 이건 답정보라고 하죠. 답이 정해진. 그리고 이 보고서는 뭐죠? 2011년부터 15년까지 그 유키 아마노 사무총장, 도쿄 대학 법학 교수가 사무총장이거든요. 그리고 4년 전인가 순직했습니다. 미안해서 그냥 이유를 모르게 그냥 사망했죠. 그때까지 이 조국의 태평양 방류 이거를 위해 가지고 섬을 위해서 지금 이제 유훈이 됐네요. 그렇죠? 그 유훈 그리고 그 유훈을 받아들인다는 전제 조건을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 그로시 사무총장이 존재하고 그리고 재임을 했고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국제 원자력 기구가 뭐 19명이 넘는 아무리 그 국제 전문가들 거기에 우리나라 전문가도 있습니다. 많은 그런데 희한하게도 연락이 되질 않아요. 제가 해도 그렇고 신문 기자가 해도 그렇고 방송국에서도 아마 여러분이 보세요. 김유순 박사님인데 원자력 안전 기술원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 그 테러를 당한 건 좀 걱정이 되기는 그건 아니겠지만 정부 여단에서 보호를 해주겠죠. 그 정보를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일본이 만들어준 깨끗한 시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 방호복 입고 장화 신고 저기 앞에 있는 깨끗한 그 저기 탱크 말고요. 줄줄 녹이 새는 거죠. 녹. 우리 수돗물 녹물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탄소광 싼 걸 탱글 해가지고 10년 넘은 것들은 이제는 막 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막느라고 저희 난리를 하고 있고 앞에는 저기 도색을 새로 한 깨끗한 탱크들 있잖아요. 1000톤짜리 근데 뒤에는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 가서 물을 떠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흔들기 전에 밑에서 침전도도 뜨고 불순물도 뜨고 같이 가. 물이 문제고 물에서는 이제 침전했기 때문에 물 아무리 가져왔자 별로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가지고 간 저기가 그래서 이제 이 스가 총리도 재밌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영국 옥스포드 명예 교수님으로 좀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좀 정확히 하면요 묽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마실 수도 있겠다 정도로 뭐 몇 리터란 말도 안 그냥 그랬었겠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 맞았더라고. 다행이죠. 맞았으면 지금 아마 병원 신세를 지실 것 같은데. 멀쩡하게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수입자는 좀 풀어주세요라고 우리 현성재 대통령한테 아마 저기 속삭거리는 부분이 사진으로 찍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죠. 안 하셨죠. 그런데 영국 그 저기 명예 교수님은 1리터 그런데 갑자기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100리터도 하겠다 했더니 조금 심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래서 10리터를 줄었어요. 고민수와 다행이가 되나봐 그러면서 안전하다는 건데 글쎄요. 제가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는 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좀 연결을 미치지만 방송 분야이기도 하고 핵물리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 사람의 책들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학교에서 오늘은 굉장히 제가 차려입고 왔습니다만 저는 이제 청바지 차리고 막 작업복 차림이 되거든요. 막 뛰어다니고 저기 현장 다니고 미국에서도 막 발전소 밑을 내려가고 프랑스에서도 내려가고 독일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저는 현장 바로 뛰기 형인데 그분 이제 넥타이 내고 칠판에서 이렇게 숫자 가리키고 하면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많은 거기야 하다 보면 현실 세계 유체 이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만의 그 숫자의 세계에서 하는 건데 숫자는 방사선이 없는 숫자는 기준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안 받아야 돼요. 기준치는 우리가 정한 것이고요. 필요하면 높이 올릴 수도 있고 돌처럼 완전히 밑으로 내릴 수도 있고 왜 그럴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치가 아니고 그 가급적이면 적게 최선을 다했을 때는 안 받고 멀리 가고 떨어지고 그리고 저기 잡혀버리고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이제 숫자를 가지고 가면은 뭐 삼중수소가 어떻고 원래 자연에서는 12년 걸려 반감기가 되는데 열리트리면 빠져나오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어폐가 있죠.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 좋은 시설일 수 있지만 핵발전이라는 건 항상 이런 걸 안고 있습니다. 재앙이 되는 것이고 그 재앙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핵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도끼 지금 앞으로 30년은 제 생각은 에너지 기타 등등 핫대기장의 수소 등등을 해서 우리가 저기 있죠.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게 그 원자력이 좀 역할하면 좋은데 아직은 우리가 이걸 딛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지나치실 수 있죠. 현재 진행입니다. 이거 제가 문학적인 표현을 한 게 아니고요. 종료. 지금은 과거 종료. 끝났어요. 이거는 끝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일본에 있는 원자력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넣지 않은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독극물이 들어가 있었고 처음부터요. 그래서 플루토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우라늄이 변환된 플루토늄 조금 뭐랄까 그냥 진짜 금밀이 아니죠. 근데 이걸 처음부터 많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3억이는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사성 오염수에는 플루토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세슘 추천 좀 하고 그리고 현재 진행 이유는 이러한 원자로서 해결은 굳고 금이 같지만 물만 만나면은 담수가 됐건 해수가 됐건 물만 만나면은 다시 또 핵반응을 시작합니다. 그 구조, 그렇죠. 구성 자체가 그것도 우리나라 전문가들 좀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원전 저기 핵발전소죠. 골이 달라요. 그거는 이제 사고 나지 않았고 않겠지만 거기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비등노라고는 일본 후쿠시마 다이치 이거는 물만 만나면 또 따끈따끈해져요. 그래서 혹시 그 여기 보셨죠? 거기에 그 원격 카메라나 로봇이 들어가면 2분, 5분 못 버팁니다. 왜 그럴까요?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난 감마선이 나오면은 일종의 그 저기 뭐죠? 감전이 되죠. 그러니까 이 합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칩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전부 그냥 좀 속대된 먹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방 렌즈가 흐려져 버리고 그 이유는 저기 증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 감마선, 엑스레이 그 엑스 찍잖아.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더 많은 양이 세게 나오니까 이제 그 뭐냐면 이게 현재 진행형이다. 근데 또 하나 증거가 나와.